전공의들이 떠난 대형 병원에선 수술실, 응급실만 비상이 걸린 게 아닙니다. 수술을 받다 감염이 발생해도 도와줄 전문의가 없고 초기 암 환자는 진료를 받는 것도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그 현장을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양대병원 감염내과 병동. 내성세균이 콩팥, 폐까지 파고 들어간 중증 감염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입니다. 숨소리는 많이 좋으세요. 네. 많으십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뒤 감염내과 전문의 두 명이 20여 명의 중증 환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 또 본인 환자에게 발생하면은 바로 와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좀 대기를 해 거의 대부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래도 감염 병동 상황은 관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병동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입니다. 다른 병동에서 수술 환자에게 심각한 감염이 발생해도 도와주러 갈 여력이 없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항생제 관리가 더 가장 먼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그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핵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폐암 환자의 수술 전 검사를 진행하는 호흡기 병상도 비상입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크게 내쉬고. 의사가 부족한 탓에 60세 미만 교수는 사나흘마다 밤을 새는 야간 당직을 섭니다. 기관지 내시경실을 오전에 두세 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중환자 회진도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으론 중증 환자 치료에도 빠듯한 상황. 그러다 보니 초기 폐암 외래 진료는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외래를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10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시에 끝나는 동안 환자는 계속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고. 병동마다 촘촘하게 연결된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형병원. 지금은 병동마다 각자 도생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